등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도함수에서 추가로 써 있는 거, 쌤수하게 써 있는 거. fx를 가로로 묶었죠? 그래서 n승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fx를 여러 번 곱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a하고 b를 미분을 하면, a 그냥 쓰고, b 미분하고, 더하기, 맞지? a 미분하고, b 쓰고,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fx를 두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두번 곱했으니까 fx 곱하기 fx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a잖아. 그러면 a 한번 미분하고 a 그냥 쓰고 맞지? 그냥 쓰고 a 한번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e 하고 그냥 쓰고 미분한 거 이게 똑같죠? 미분한 거 그냥 이거 바꿔버리면 미분한 거 그냥 쓰고 미분한 거 그냥 쓴거 이렇게 되죠. 똑같이 세 개를 해본다. 똑같은 거. A. 그 ABC로 옛날에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미분하고 두 개는 그냥 쓰고 또 가운데 거 미분하고 또세번 나머지는 그냥 쓰고 이렇게 더하기 A 쓰고 가운데 거 미분하고 A 쓰고 또 A 쓰고 제일 마지막 거 미분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미분 한개한거 하고 이게 세 개죠. 이게 똑같은 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짜리로 하면 여기에는 저기 fx를 제곱한 요거 미분한 거 요거에다가 그죠? 요거를 3승 그러면 2승 하고 1승 1승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개짜리죠? 엄밀하게 그냥 세 개짜리 그죠? 세 개짜리는 그런 거예요. 세개 미분한 거세개 하고 미분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곱해봐, 요거를. fx. 그러면 똑같죠? 이거 보세요. a는 쓰고, 미분한 거 여기 하나 있고, a 쓰고, 그죠?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이렇게. 요거. 요거에다가 하나 더 붙으니까 이게 세 개짜리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죠, 이게 세 개, 3. 미분한 거 하고, 미분한 거 빼고, 그죠? A 두 개, A 제곱. 맞아요? 응?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x로 쓰니까 어렵지. 이렇게 AB로 바꿔서, AA로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한 부호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이네 개짜리면 뭐겠어요? 한 개는 미분, 이게 네 개가 나오겠죠. 똑같은 게. 미분한 거 붙고 나머지는 세 개짜리는 그대로 있겠죠. fx 곱한 거 a 세 개에다가 미분한 거 하나 이렇게 돼. 이게 이런 게네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n 개를 하면 n 개가 나온다는 거죠. n 개가 나오고 이제 한 개는 미분한 거 여기 쓰고 여기는 n-1로 가겠죠. 왜? 봐, 3승 여기 4승이잖아. n 이렇게 3승, 여기 2승이잖아. 맞아요? 여기는 2승, 그러면 여기 뭐야? 1승이야겠죠? 2승 되면 1승. 여기는 2승 하면 1승 될 테고. 2승, 3승이고, 여기도 어디 갔어? 요거는 두 개짜리죠, 그죠? 두 개짜리는, 2,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AA니까, 그죠? A의 제곱에다가, 그죠? 1승, A1, P 하는 거. 좀 AA, 잠깐만. AA로 써보자. 어떻게 되지? 요게 A하고 A-가 나오고, 맞죠? 더하기 A-하고 A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A-로 빼면 2A-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면 그냥 A네, 그죠? A의 1승, 그죠? A가 두개 나고, 이건 다시고, 이건 1승이고, 그죠? 그러니까 2승은 1승, 여기는 3승은 2승, 4승은 여기 3승, 그러면 여기는 n승은 되지? n승은 n-1승 하고, 여기 미분한 거 하나 있고. 뜨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이 쓰고 다섯 번. 그러면 여기는 5승, 여기는 5-1이니까 4, 그럼 요거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가, 2, 1은 없어지고, x는 1승이니까 2만 남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10하고 이렇게 다 계산되는 거죠. 다만, 요거에, 요게 이제 도함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봐. 2x 플러스 1의 5승의 도함수가 하는 게 이거죠. 5, 여기다 쓰고. 봐봐, 이게. 똑같죠, 이렇게. 요거랑. 그죠? 근데 여기는 잘못된 것이 돼. 함수 y, ex 플러스 1의 5승. 똑같은 건데 왜 잘못됐지? 미분하면 이건데. 요 5로 쓰니까 잘못값이죠? 왜 잘못됐어요? 이 뒤에 걸 미분을 해가지고 곱해줘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죠? 또 여기다가 또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이렇게 써주잖아. 그럼 이것도 함수죠. 맞아? 그렇다면 이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시간에 2하고 x면 요 안에 또 식이 들어가죠. 맞아? 그러니까 요걸 미분해 가지고 또 빼봐야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합성함수 할 때도 x자리에 있는 요 x자리 요 안에 있는 거를 또 미분해 갖고 이렇게 빼서 곱해줘야지. 됐어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도함수가 뭐라 했어요? 하나하나의 순간 기울기는 미분 계수를 규칙성을 가지고 함수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함수가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 같은 이렇게 연속이 된 상황에서 그죠? 미분 가능해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구간으로 하면 얘네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것만 따지는 거야. x가 a보다 클 때는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럼 같을 때는 둘다 써도 상관없어. 그죠? 그렇다면 요 함수하고 요 함수의 경계값인 a 값은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연속 안 되더라도 이거 구해서 도하면 되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요 GA에서의 도함수가 비교돼야 이게 저기에 연결되는 함수가 되죠. 그럼 fx가 연속이 되죠. 값은 각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 경계점에서는 연속됐는지 도함수를 생각해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 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요번 이렇게 왼쪽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두 함수가 같아야 연속이죠. 그러니까 좌무빙 계수, 우무빙 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하다고. 자, 연속은 좌극한과 우극한하고 함수가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되는데 좌미분 계수가 같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좌측의 기울기랑 우측의 기울기랑 우측부터 정탐하는 기울기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좌미분 계수가 같다는 것은 뭐냐고 좌극한 그 함수값 그죠? 이것도 우극한 함수값 이게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연속이기 위해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 같다. 왜? 이렇게 되는 건 연속이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은데도 안 되죠. 뭐가 달라? 좌미분 계수가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안 됐었죠. 됐어요? 자, f'x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x는 a에서 이게. 이걸 여기다 써도 되고, 요 위에다 써도 돼요. 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위에다 써도 상관없어. 왜? 점에서니까. 점에서의 크기랑 안 상관없어.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 됐어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은 거야. x제곱 플러스 x야.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두 그래.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꺾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스무스무하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 근데 x는 이래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라면 요걸 미분한 값을 요거 미분해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돼. 2x 플러스 1. 됐어요?
드세? 응? dx 플러스 1. 요거 미분해봐. 그러면 요거 산수는 없어지고, 여기 1승 여기 되니까 그냥 3 되지, 3. 그래서 여기 있어, 이렇게. 미분한 값. 됐어요? 그때 무슨 점이요? x점이. 1인 지점이지. 그니까 1을 집어넣는 거야, 이 값. 이 도함수에다가. 규칙적인 함수에다. 기울기니까.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요건 3 되고 요것도 3이죠? 그러니까 좌무분계수와 우무분계수가 x는 1일 때 연속이라는 거죠. 이 x는 1일 때 좌측과 우측이 같다는 거죠. 기울기가. 이해되세요? 좌측의 제일 끝점의 기울기와 우측의 제일 끝점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좌측의 제일 끝점이 같으려면 좌측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이렇게 점이 있어야 되죠. 우측도 두 개 이상의 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 삼각형이고 여기 삼각형인데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해하세요? 자, 요거 보십시다. x를 하면 그냥 1이야, 이거는. 미분하면. 요거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요 2가 숫자가 내려가고, 지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2x. 그래서 1차는 미분하면 3수항이 되고, 2차는 미분하면 1차항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x는 0,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이게 그림상으로는 연속이 돼요. 그리면. 똑같은데 이어져 있고, 근데 좌미분계수는 1이고 우미분계수는 여기서 0 집어넣으면 이건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서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지만 이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자, x가 0이 아닌 경우에 도함수 1, 2x 이렇게 1, 2x 그죠? 근데 f'0이 f'0 여기다가 1하고 0 집어넣어봐. x는 그럼 0이지. 1과 0이 같지 않다는 거지. 자, 요게 0이 클 때,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클 때랑 요 오른쪽과 왼쪽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이거를 다 x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로 이렇게 나왔고, 요건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0이지. 이차함수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어진 것 같지만 이게 뾰족점이야, 사실은. 이해되세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0이야. 왜? 이차함수. 이렇게 되면 여기는 0이잖아. 극점이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뜻이에요?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0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게 이렇게 딱 하면 요 끝점에서 접근해서 그제 f'0이 생겨야 되잖아. 그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할려 여기라고 할려 못하지. 아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값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에서 f'0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고정된 하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자, 또 봅시다. 자, 미분을 0분의 0꼴. 0분의 0꼴. 자, 봐. 이 지식이라도 많이 불러. 이게 0인데, 우리한테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0분의 1은 불능이야. 불가능하지만, 0분의 0꼴이 존재한다면 요게 얘기죠. 0분의 0꼴로 해서 이거를 약분이 가능하든지 0이 나오는 것들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0분의 0꼴에서 요게 우극한이든지 좌극한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0은 아니고 아주 작은 숫자가 존재하면 C 뭐 이런 게 있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0분의 0꼴이 존재한다. 그랬으면 요런 꼴이든지 아니면 약분이 가능하든지 0 나오는 걸 지워줘 서로. 이 분자 분모에서. 그러면 0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써있는 형태는 0분의 0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미분에 이용되는 0분의 0꼴 극한 문제에서 x는 1로 가. 그럼 이게 x-1로 보이지? x-1. 그래서 x-1이야. 그죠? 그러면 요 x-1도 0 되고. 그죠? 0분의 0꼴이니까. 이것도 0 되니까 인수로 뭘 가져요? 1을 갖는다고.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fx 함수가 요 제일 위에 x n승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위에 분모에 있는 거 그죠? fx가 이것이라고 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을 갖는다고. 이게 뭐라고? x가 1이면 y가 0이 나온다고. 또 이건 또 무슨하고? x는 1이라고. 또 이건 뭐라고?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해됐어요? 이 말?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x-1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0분의 0 꼴이라도 분모가 0이 안 되죠. 그러면 숫자를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x-1을 요구를 하면 x-라고 위에 했을 때 요거 x는 fx고 그죠? 1은 f1이니까 이거는 x값 이건 y값 이 x에 대한 y값 이 x에 대한 y값 맞아요? 그러니까 x 변화량분에 y 변화량으로 딱 써주면 요게 뭐라고 바로 x가 무한대로 1로 갔을 때 점만한 삼각형 x를 1로 무한대로 가까이 갔으니까 1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때, 그러면 f'x가 있다면, 어? f'x가 있는 거잖아, 이거 보면. 1에서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걸 미분하는 거야. 그럼 n 나오고 이건 n-1 되죠? 이렇게. 요거 하나 미분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x는 그냥 1 되죠? 그러면 f'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숫자를 1. 그러면 n 플러스 1이 딱 나와.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가 1로 갈 때 xn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어허, 이렇게 0분의 0꼴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어디서 이렇게 약분이 되거나 그죠? 아니면 무한대가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0인데 이거 분모에 0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됐어요? 자, 0분의 0꼴 미분 어떡하냐? 이거 똑같아요. x-1이면 이걸 뭐라고요? 요거를 x가 a로 갈 때 이거를 요 x값에다가 f-a를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게 여기에 쓰이니까 여기다 또 플러스 f 프라임 a를 더하면 되죠. 빼다가 두고. 요거 그대로인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써줬으니까. 근데 이게 왜 되냐? 이거 봐. FA가 0일 때래. 0. 그러니까 0 집어넣은 거예요, 0, 여기다가. 그러면 이 형태가 되면 이거 자체가 이런 정의야, 미. A, A 했을 때 순간 기록이란 정의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1 집어넣을 때 왜 0이야? 여기 있잖아, 0분의 0꼴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여기에서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1번 집어넣으면 0이라고 그러니까 0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걸 더 추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응? 자 한번 식을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x-2 여기 x-2 있어. 그럼 여기에 2, 3 아 3이 3, 2로 되죠? 맞아요? 그러면 위에는 뭐라고요? x-2 있으면 x 플러스 3이 나오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 x-2야. 0분의 0꼴인데 이게 약분되네 이렇게. 여기다 뭘 두지 마세요. 2 집어넣죠, 2. 그럼 5 나오네, 그죠? 응?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보니까 여기 f2가 0이라며 뭐라 그랬어? x가 2로 갈 때 이게 0분의 0꼴이라면 x가 2일 때는 0대열이잖아. 맞아요? 어?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x-2는 0이래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0대열 된다고. x가 2일 때는 0이라고 하니까. 됐어요? 응? 그러니까 x-2 있으니까 요거 fx밖에 안 써있어요. fx밖에. 근데 2일 때는 0이라며. 그래서 이걸 써준 거라고. 이게 여기랑 똑같아. 2일 때 0이라고. 왜?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x는 2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2일 때 0이 되는 거야. 이게 함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봐. 4 더하기 2, 6이잖아. 빼기 0 되잖아.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러면 요건 f 프라임이 2가 되는 거야. 요 식 자체가 x, x가 2로 집어넣을 때 x 변화랑 y 변화랑 똑같잖아. 이 공식. 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 거를 미분해 보라는 거지. 이 위에 거, 2의 거.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여기에 뭘 집어넣으라고? 2 값을 집어넣으라고. 프라임 값 했잖아.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5 나오잖아. 5. 됐어요? 한편 다항합시 y는 fx, 그러니까 x-a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게 0이죠? 그럼 이거 전체도 뭐라고요? fx도 0이 돼야죠. 그죠? 근데 빼기 b를 해서 c라는 상수가 딱 떴다고 쳐봐. 그러면 x-a니까 이게 분모도 0이 돼야 되고 분자도 fx-b에서 전부 다 0이 돼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fa 값이 돼야죠. 맞아요? 왜? x는 이렇게 돼. x 변화랑 y, a 요게 x잖아. x 변화랑 x 한 개는 요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fa는 b가 돼야죠. fx는 fx가 됐으니까 x는 fx, a는 fa. 맞아요? 그 fa는 b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a, b를 지나가야 돼.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요거 자체는 뭐라고? 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f'a야. 맞아요? 그럼 f'a는 c가 돼야 돼.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a점에서 요거는 뭐라고요? 기울기. 이거는 a점에서의 y값. 오케이? 됐어요? 자, y는 fx 있어요. 그러면 x-a, x-a 똑같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fa가 된다고. fa는 b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걸 fa라고 쓴다면, 어? 이거 대신에, 이거 안 쓰고 fa라고 쓴다면 f'a가 되잖아. 그 f'a 값은 c가 된다고. f'a 값은 c가 된다고. 됐어요? 응? 자, 요거는 뭐라고? A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미분 계수고, 요거는 뭐라고요? A점에서 Y 값이라고. 됐어요? 자, X는 3, 3,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뭐 어떻게 써줘야 돼? 오, 생각했다. 요거는 요거 됐고, 어? 여기 3 값. 3 값에서 Y 값은 2. F3에서 Y 값은 2. 금방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3,2를 지난다고. 근데 여기다 F3 이렇게 써주면 5가 나온다고. 그럼 3에서는 5라고. 순간기울기가. 3에서 순간기울기 미분계수는 5라고. 그러니까 XY에 하나, 둘, 3,2라는 곳에서 순간기울기 5의 극선을 이렇게 가는데 그 FX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어떤 식으로.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어. 그니까 3,2라는 점에서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1을 가면 5 가는, 5라고, 5. 기울기가 5. 됐어요? 자, 그 다음, 로피탈의 덕님.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내가 선생님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지 이거 다 정리해갖고 안 해오면 다 뒤에 다 헷갈린다 그랬죠? 요거 해줄 때 했잖아. 0분의 0꼴. 이게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 이거 판단 못해서 이거 종류별로 딱 어떻게 푸는지 안 해놓으면 뒤에 다 헷갈린다고.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 y는 fx, y는 gx, x는 a를 포함하면 두 분에서 미분 가능하고, a에서 0, a에서 0. 두 개! a일 때 0, a일 때 0. 그럼 a에서 겹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죄송. 근데 g'x는 0이 아니야. 이거 뭐라?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고, 그제? 요거는 있으면 뭐라고요? 미분계수야, 여기 숫자로 써있으면. x로 a로 갈 때, 그 a점으로 갈 때, 극한으로. 됐어요? 자, g'x하고 이게 왜? 0이 버리면, 여기에 0이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닐 때. 이거 당연히 돼요, 이거. 당연히. 맞아요? 왜? 이분 미분 개수니까 이거 숫자로 쓰잖아. 이게 숫자가 0이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것도 미분 개수잖아, 그제? 이렇게 이 g의 g'x하고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a로 갔을 때 리미트 극한값 그죠? 이거는 뭐야? 뭐야? 도함수 계산한 미분값 요게 전 성립한다고. 이게 증명하는 거는 또 다음에 또 따로 써가지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극한값이 G'X,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요거 성립한다고. 자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준 거지. 네,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하나는 뭘 쓰는 거야? 하나는 이거 그냥 쓰는 거지. 또 하나는 이거 미분해서 쓰는 거지. 응? 이거 미분하면 2x-3 이거 나오지. 요거 미분하면 2x 나오지 그냥. 맞지? 이게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하고 x는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1 집어넣어. 이거 0이네. 이건 뭐야? 0이네. 그 0분의 0꼴이네. 오케이? 이게 0분의 0꼴일 때 이렇게 미분했더니 이렇게 미분한 값하고 그냥 값하고 같대. 이게 이해됐어요? 다시 이거는 뭐라고? 1 집어넣는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에서 이렇게 그냥 요거의 값하고 이걸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에다 1 집어넣은 값하고 같다고. 됐어요? 자, fa는 0, ga는 0인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게 무한대. 무한대. 이것도 2번도 0, 0.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x가 a로 갈 때 차이가 났죠? x가 a로 갈 때 무한대, 무한대. 그럼 0분의 0꼴 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된다는 거잖아. 왜? fa가 0이고 ga가 0인 경우. 왜? 0분의 0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된다는 거네, 그지?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 이건 무한대로 받는다서 이건 0분의 0꼴이네, 그죠?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답이 무한대.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 요것도 된다는 건데 이게 초월함수 극한에서 사용되는데 요것도 다음번에 따로 문제를 보고 따로 해야 돼. 지금 이것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요거 공식만 외우면 이건 따다닥 문제를 풀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추가로 한 거는 이렇게 공식 하나, 요 공식 하나 배운 거고 이렇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연속이면. 아 요것도 배운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로피탈의 이렇게 0분의 0꼴 요거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로피탈의 정리 잠깐 본 거예요. 그 네 가지 본 거예요.